눈이 온 다음 날에 차 문을 열려고 하면 전날 주행한 차량 안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눈 내리고 나서 이 틈새에 들어가서 물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 요 사이에 몰딩 사이에 있는 얼었던 물들이 떨어지게 돼요. 아주 심하게 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시면 이 안에 이 웨더 스트립, 그러니까 빗물을 막아주는 요 풍절음과 빗물을 막아주는 요 웨더 스트립이 요 부분하고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요 부분이 제일 많이 손상이 오겠죠. 이게 여기에 닿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주차한 차량들은 한 번씩만 툭툭툭툭 쳐주고 하시고, 특히 겨울철에 눈 온다고 할 때는 백미러를 접어놓지 마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백미러 접어놓는 문화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백미러를 접어놓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문을 열려고 하면 이렇게 틈바구니에 얼었던 것들로 인해서 백미러가 펴질 때 저항이 굉장히 심해져요. 이렇게 백미러 모터를 고장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추울 때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한다고 하면 백미러를 접어놓지 않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눈 온 다음에는 눈 오기 전날에 와이퍼를 들어놓는 게 좋기는 한데요,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얼어 있거든요. 국산차들 같은 경우나 이렇게 이게 기계식 와이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하는 와이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얼어 있을 때 운전자가 전날에 켜놓은 와이퍼로 다음 날에 계속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꺼지는데, 기계식으로 돼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다음 날에 모터에 계속 부하를 주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얼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 와이퍼가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와이퍼 모터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던 날에 퇴근을 하는 경우, 겨울철에는 꼭 와이퍼를 껐는지를 확인하시고 차에서 내려 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다음 날에 내가 키지도 않은 와이퍼가 작동이 되면서 모터를 태워먹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겨울철에 제일 많이 교환하는, 눈 온 다음에 제일 많이 교환하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와이퍼 모터. 지금 이 문 여는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우, 눈이 너무 많다. 자, 안 열리죠, 이렇게 하면. 자, 열렸죠. 자,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